자, 발루스 게이트! 발루스 게이트 이어서 갑니다. 이어서 가야죠. 우선 저번에 동료를 하나 바꿨죠? 시프로 바꿨고요. 무려 악한 녀석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우리 날리아. 아, 이름 되게 난해하네. 날리아의 이제 아빠 장례식을 위해서 묘지로 가야 되니까 빨리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좀 자야겠구나. 그래서 묘지로 가. 입구에서부터 싸우진 않을 거 아니야. 묘지를 일단 가고요. 망했다. 이놈들 입구에서부터 나를 해코지 하려고 그러는구나. 빈민가에서도 군단병이 못 자게? 아, 너무하네 진짜. 야, 빈민가에서는 지금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범죄자 이렇게 많은데? 범죄자 이렇게 많은데 지금 길을 찾다고 지금 난리를 지겨? 야, 빨리 와라 얘들아. 그렇지. 한숨 자고 이제 다 지쳐있기 때문에 회복을 한 다음에 가겠습니다. 흡혈귀는 안 지치나 보네요? 흡혈귀가 불사신에다가 안 지치는 거면은 나름 쓸만한 개뿔 쓸모가 없죠? 순수 시프는 쓸모가 없어. 혹시 이제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자면은 얘는 흡혈귀이기 때문에 듀얼 클래스 같은 게안 됩니다. 듀얼 클래스는 인간만 됩니다. 인간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 쎘을 텐데. 일단은 한숨 자고 장례식도 좀 자고 가야지. 아주 이제 칼리드 악몽 꾸고 있죠. 나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주 그냥 약간 이제 전에 대한 설명을 하자면 칼리드는 이제 이 녀석이 이제 부부고요. 자이라의 이제 남편인데 원에서 이제 다 같이 여행을 했습니다. 원의 멤버였죠. 2편 넘어오자마자 칼리드는 바로 이제 잔인하게 죽었기 때문에 시체만 봤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지금 자이라가 슬퍼하고 있는 거죠. 걷고 있었어. 내가 만족한 걸 보고 웃음을 지었지. 그랬던 것 같다. 아, 그래? 네 말이 옳은 것 같아. 출발할까? 나에 대해 용서했단 러브 플러그 세우지 말지. 좀 부담스러운데. 야, 어딨냐? 나 자고 일어난 거 맞죠? 너뭐 판매한다며? 당연히 맛을 봐야지. 중상치료는 일단 거르고요. 죽음의 안개, 니시루 소환. 니시루가 이제 발사계통 원에서는 보고할 수 없는 상위 소환수죠. 나름 강했던 걸로 기억을 하면 보석 진짜 비싸다. 와, 14,000원이야 지금. 팔거 없냐? 돌거인 흰물약 이런 거안 써. 이런 거쓸 시기는 지났어. 석화해제, 석화로부터 보호. 석화로부터 보호를 배우기로 하고 나중에 팔거 없죠 딱히. 다 넣어놓은 것도 이제 처분을 한번 때려야 될것 같은데. 아, 여기서 배우자. 배우고 경험치를 싹 빨아먹고 가겠습니다. 나중에 내가 진짜 얘 솔직히 이 퀘스트 끝나면 법사 안쓸것 같긴 한데 다른 놈으로 바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알려줘. 경험치로 쓸수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마법책 사면 되거든요. 마법 같은 거 필요한 거. 경험치를 일단 1등 경험치 지금 올라가고 있죠. 경험치를 다 받아먹고 새 동료 나오면 돈 주고 사겠습니다. 그냥 무려 6천이야. 걸을 타선이 없지. 6천이야, 안 돼. 6레벨 주문이야. 어디서. 그렇지. 잘 배우죠. 배우는 것도 원보다 훨씬 더잘 배우는 것 같은데. 그리고 어디 보자. 일단은. 넣어놔. 화살도 세발 갖고 있을 거왜 갖고 있는 거냐? 장검, 전투망치, 치료망치, 오크제, 가죽갑옷, 양손검, 철퇴, 진실의 눈, 죽은 자의 갑주, 엘프 궁정의 활, 소환의 워프 열쇠. 이렇게 일단은 이거 다 가져가고요. 먼저 팔자. 사는 것도 설마 싸게 사간다거나 그런 배은망덕한 짓을 하진 않겠지? 제값 쳐가는 거겠지? 야, 이거 750원밖에 안 해?
합니다. 내가 그리고 아까 방종하고 지금 새벽이거든요. 새벽 다 돼가고 있죠. 생각을 해봤는데 이 녀석은 안 쓰더라도 이 6레벨에 텐서벤젤 제가 전에 거의 안 썼거든요. 한번 써봤거든요. 이 공해는 안 봤는데 전사처럼 싸울 수 있다고 하니까 원래 이제 활은 공해가 좀 낫거든요. 찍는 게좀 적어서 너한테 이 활을 줘. 이게 공해가 엄청 높기 때문에 네가 이 활을 끼고 잠깐만요. 너가 이제 이 활을 끼면은 공해가 3이죠. 이 상태로 텐서 변신을 하면 어느 정도 싸우지 않을까? 타코도 올라가고 데미지도 올라갈 거 아니야. 지금 2에서 7밖에 안 나오는 건 실화입니까, 이거? 너무 극혐이다. 갑시다. 가자. 오늘은 이제 정확히는 이제 오늘이라기보다는 벌써 이제 월요일이 다돼 가는데 월요일은 제가 휴방을 하기 때문에 이미 월요일에 방송을 하고 있지만 어찌됐건 빨리 가겠습니다. 코간 퀘스트 깨고 동료 퀘스트 다 깨고 보고 구경 좀 하겠습니다. 이제 궁금하네요. 난 전에는 이제 동료를 거의 안 쓰다가 이런 동료도 있었어 하고 이제 2에서 동료를 소환해서 봤거든요. 아, DLC에서 동료도 다 퀘스트 깨고 정을 좀 나누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세요. 2층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괜히 저기서 자고 왔네. 여기서 잘걸 그냥. 이렇게 이제 밤이 되면은 능력치가 왜 떨어져 있는 거니? 아직 밤이 아니냐? 저장됐죠? 2층에서 이모도 왔네. 내가 대화하면 되냐? 누구 이야기야? 하지만 얘야, 집시처럼 돌아다니는 것에 대해 네가 데리고 있는 이들은 모욕적으로 보이는 그림이란다. 장례식이 뭐 이렇게 나오냐? 이게 장례식이냐? 아, 장례 이게 뭐 부글부글거리고 뭐 여기서는 화장하고 있는 거 설마?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좀? 잠깐만 잠깐. 노력하지요. 아 뭐야 잠깐만. 로에날. 떠나지 마시오. 빈민고를 싸돌아다니지 않아요. 워프리는 바보들이나 전율을 느끼려고 빈민고를 싸돌아다니죠. 악취미 하나쯤은 있지. 성의 지배권을 나에게 돌릴 생각이 있나요? 지금 성 때문에 다 정리권을 하려 그러죠. 나는 협박이 굴하지 않는다. 하, 여기 지금 장례식장에 와서 이 난리를 치다니. 내 소유주의 경비병이나 회계사가 필요하다면 내가 기꺼이 이성을 잃고 있다. 모욕을 계속 하고 있죠. 얘가 이제 집에 닥친 이제 트롤들까지 다 사냥을 하고 여행을 하고 있는데 비웃음거리가 될 거야. 지금 옷이요. 우리의 이름이 합쳐지면 꽤 무게가 나갈 것이요. 무슨 말을 하는 거요? 꼭두각시가 되지 않겠다. 아, 당신은 그녀를 존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뭔놈 장례식이 있다위야. 야, 저승에서 막 통곡하겠다, 야, 애 아빠. 야, 어떡할 거야, 이거? 이 분위기.
아버지도 좋은 이해자였다. 본체 당신이에요. 꼬맹 릴리야. 서로 등을 두들기면서 울기 시작한다. 후한 봇을 챙겨서 떠나가야겠지. 아, 장례식이라 그러니까 갑자기 약간 기분 싸해지는데. 이렇게 내가 몰입도가 좋습니다. 이거 끝난 거냐? 아, 나좀 기분 더러운데 여기 있으니까. Such a 상당히 버릇이 없구만. such a oh to Hades with the manners. He is a complete bastard and calling him that 야, insults 지 아빠 bastards everywhere. 장례식인데도 지금 도망쳐야 되는 거냐? 아, 속쓰리다. 이거 보니까 속쓰리다. 답답하다. 아, 기분 나빠. 야, 뭐야? 왜 이렇게 캐스 많어? 아, 나 이거 리사 후견인 얘기 안 했나? 어, 나 후견인 발견했잖아. 가서 얘기해주고 와, 일단. 뭐 하더라도. 안식도 줘야 되고요. 그를 만나는 게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야, 이거 퀘스트 또 난해해지는데. 올라와봐. 꼬마의 영혼 어딨냐? 아, 지금 만났네, 카미라랑. 가르쳐줘야 될게 많구나. 아들이 얼마 전 죽었단다. 신전에 산다. 오. 잠시 받았죠? 퀘스트 끝났고요. 아, 야, 왜 이래, 진짜 화면. 자동으로 이동하니까 내가. 아직 밤이 아닌가 봐. 사람이 너무 많아. 그리고, 요 놈의 장례식은 그럼 끝난 거야? 아, 너무 장례식이 매가리가 없잖아. 아, 마무리를 해주고 장례식을 끝내야지. 이거 이렇게 끝나면 좀 그렇지. 일로 올라가, 빨리. 자, 올라가. 기분 싸해지네, 또. 다시 올라가. 마무리 지어. 어, 대사가 똑같은데? 뭐 내가 해야 되는 건가? 아, 니놈의 장례식? 뭐할 말이 없어. 뭐 장례식이야 이게? 아, 기분 또 싸해지게 말이야. 가면 되니 그냥? 너랑 대화를 하고 싶지 않은? 할말 없냐? 가라. 내려가라. 장례식 이렇게 끝나는 거야? 나가면 끝나겠지. 어, 떠나라 그랬으니까 아예 떠나버리자. 고민형 주고 싶긴 한데 일단은 떠나고 생각해. 할게좀 많군요. 아, 이렇게 떠나면 또안 되지. 아, 귀찮은 게임. 빈민가 갔다가 돌아가. 아, 돌아가면 안 되지. 잠깐만. 소년? 뭐 없는 거야? 뭐 대사도 없는 거야, 그냥? 곰령이나 주고 오자. 시간 애매한 거 보소. 야. 보드이. 어, 나온 거 아니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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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곰령 가져가야지. 돈 가져가려고 수금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거 봐라. 이럴 필요가 있겠어. 너 보드이다. 안녕 보드이. 어, 헥서트랑 아는 사이구나. 어떤 자가 있을까 봐 당신 이곳을 부른 것이고 나와 동업하는 것이 이득임을 알 거예요.
안 따라갈 건데? This is the entrance to the hold that I offer you access to. You are employed, of course, and do. 나 곰 영주로 온 거야. No doubt you have questioned the you work for the shadow thieves. On the pretense they will help locate your missing companion Imuin. Yes, they are shadow thieves. And yes, they are as nefarious as you probably. 야, 대사 많으니까 다채롭네. 좋네. 우리에 대한 걸 어떻게 하는 거야? 와, 이거 대사 이렇게 호환이 많아? 와, 이랬구나. 솔플로는 진짜 하나도 못 본 거네, 나는. 네가 이 얻는 게 뭐지? 난 널 믿을 수가 없어. 나 도둑길도 할래. 전에 예로 했기 때문에. 나쁜 놈 같구만. 싸워본 적 없을까 대담하게 말하는군. 아, 우선은 얘네 쪽에 붙으면 알게 되지만 아직 차후에 알게 되기 때문에 미리 얘기를 하자면은 저 녀석 나쁜 녀석입니다. 아, 우리 이모애를 데려간 이르니쿠스의 이제 여동생인 걸로 알아요. 정확히 여동생인 건지 뭐 여동생 포지션에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썩 좋은 녀석은 아니기 때문에 거르고요. 이모에는 구할 생각이 없어. 뭐야, 나 곰인형 못 구했다고? 내가 곰인형을 왜 못 구했어? 어, 곰인형 못 구했어 나? 왜? 그 못생긴 인형 나 가져갔잖아. 뭘 못 구해, 못 구하기는. 내가 안 가져왔나? 아, 뭐 한 거야. 빨리 갔다 오자. 빈민가. 귀찮아 죽겠네. 빨리 들어가. 갔다 오자. 카울도 집행자 뭐냐 쟤? 아니야, 못 본 걸로 해, 못 본 걸로 해. 빨리 들어가. 여기였죠? 나 안 먹고 왔나봐. 안 먹고 왔네 진짜? 뭐 한 거냐 진짜? 가자. 막 썼다고 해코지 하려고 왔나본데. 야, 가차 없어, 가. 빠르구만. 나가자. 한번 법사 없이 해볼까? 법사 많이 넣었으니까. 카울도 집행자. 왜 나한테만 이러는 거야? 개수 없는 녀석이네. 건방진 녀석 저거. 지들만 된대. 지들은 고기에서 된대. 웰린 죽어와. 15,500. 아, 좋습니다. 그럼 잘 받아먹었구요. 닐리아 퀘스트가 완전히 끝맺음이 된 다음에 멤버에서 제외를 해야겠지? 아, 그럼 일단은 그거 하러 가자. 그 팔라딘 퀘스트 하러 가겠습니다. 일단 팔라딘 퀘스트가 어디지? 사원으로 가면 되려나? 내가 기억하기로 니라가 다리에 있고 사원에서 퀘스트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일단은 딱히 필요한 거 없잖아 지금. 사원 갑니다. 사원은 아직도 한 번도 안 갔죠? 사원이 이제 되게 귀찮은 맵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사원인데도 불구하고 막 회복 안 시켜주는 사제들도 있고. 섀도우 시프 천천히 걸어가죠. 다 사원이고요. 약간 이제 먹자골목처럼 비슷한 애들 잔뜩 있고. 여기서 어디야? 여기 아니냐? 아, 여기구나. 아, 저 하수도에서 적들 나오고. 신전과 이교도들의 배를 불리기 위한 우상이 불과하지. 그들의 말을 듣지 마시오.
I ask all of you to I say no. What you're saying cannot No, you lied. Such words are all quiet. I call on you to abandon. 이제 무슨 논자? 야, 무슨 깡으로 여기 와서 저러냐? 야, 그래도 여기 아직 살만한가 보다. 이 동네 아직 살만한가 보네. 야, 중세시대 이랬어 봐. 바로 매달려가지고 화형당했지. 막 진실의 방으로 가서 고문실 끌려가가지고 고문당하고 베르세르크처럼. 말 왜 이렇게 많냐? Come then, my faithful. 나를 따르시오. 미세가 좋죠? Must not come to pass. The ever-seeing eye of Helm must be made aware of what they intend. 아, 캐스트 더럽게 많아 진짜. 이씨. 아, 진짜. 걸어 가면은 NPC 다 기어 나와 가지고 캐스트죠. 굶어 죽을 일 없겠어, 여기선. 다 사례복을 잡았기 때문에 그 위세로 받는 거지. 6인팟 아니라 5인팟이니까 좀 찝찝하네. 원에서 또 5인팟 했다고 6인팟 했다고? 시란도 게릭. 어, 게릭? 아, 그 게릭이 아니네. 내 연인이여, 내가 그대를 갈망하고 바라보는 동안 연약한 나의 사랑은 당신의 두 손을 잡아줘. 고마워, 게릭. 어, 걔 꺼지시고요. 뭐 얘는 뭔데 저 레이디는 저렇게 세 보이냐? 여기 지키는 애한테 지금 잡고 온 거야? 야, 깡도 좋다, 야. 잠깐만, 나 저장이 안 되는데? 아, 씨. 아, 저장이 안 돼. 아, 왜 또 저장이 안 돼? 안 될 이유가 없잖아. 나갔다 오자. 아, 됐다. 아, 참, 게임 진짜. 기사상 갔다 오자. 옛날에 이노맨 때 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 기사단 생긴 것 좀 보세요. 포르투갈의 힘이 느껴지죠? 기사단의 기사. 기사단의 기사. 아, 자라스경, 어, 도날루스경, 마르두스경. 오, 육척봉을 들고 있네. 노가리 좀 까볼까? 자라스경. All of the faithful are welcome here. I welcome you with outstretched hand. 이 새끼들이? 라이온 트라울경. 어, 얘 건방. 나에 대해 많이 들었어. 우리를 도울, 고귀한 우리들을 도울 기회를 제공하고 싶어. 어, 자신감 뿜뿜하죠? 나의 제안을 들을 생각이 있는 거야. 설명해 주시오. 팔라딘이 되는 일은 쉬운 것이 아니오. 난 이미 팔라딘이죠. 모태 팔라딘이죠, 저는. 카발리오. 아, 물 너무 많이 떠왔다. 우리들 최 우리들 중 하나가 부패했어. 이 동네 오고 느낀 건 캐스트가 하도 많아서 이 놈의 동네는 부패한 놈밖에 없어. 당신들의 일원을 빼돌렸단 말이야. 팔라딘을 가장하고 우리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어. 노예 밀비에 손을 대고 우리가 존중하는 모든 것들을 경멸하는 자요. 타락한 팔라딘으로 알려져 있어. 어떤 일을 해주길 바라는 겁니까? 이 타락한 팔라딘은 자신들의 불법 행위에 도움을 얻기 위해 전술을 필요하오. 아, 그렇게 하겠어. 치료의 장갑을 준대. 미친놈. 미친, 차라리 진작에 주고 좀. 기사는 섀도우시프 덕분이라는 말을 하다니. 오마일의 죽음을 조사하라. 교단을 조사하고 파괴하라. 힐로의 여행. 부친의 장례식. 객실 활동을 조사하라. 아, 나 이거 왜 깬 걸로 안 쳐주는 거야? 다 깼잖아. 이거죠.
다리 지역에 그들이 있다. 다리 지역으로 가면 이제 인카운터가 되면서 계속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전에 좀 거슬리는 거 다 해결하고 가도록 하죠. 아, 내가 깼는데 왜 안 깬 것처럼 나와? 반란 일으켜서 내가 저 카포도 해결해주고. 빈민가 다시 가봐. 어떻게 된 건지 해명을 들어야겠어. 여관의 뒷방 저쪽으로 가서 올라가서 그 여기 일을 해결해야 되나봐. 가자. 대화를 한번 때려봅시다. 얘네는 주인이 바뀌어도 하는 건 똑같다고 했지? 레퍼토리가. 혹시 내가 퀘스트 깨버려서 대화가 안 되나? 어, 그런가 본데. 여기 있던 사람들 다 없어졌는데? 없어졌어. 부인 있지 않았나? 그 부인이 주는 퀘스트인데 내가 바꿔놓은 건가? 아, 이러면 거슬려서 안 되는데. 진짜 없냐? 절로 가봐. 대사 다 걸어봐. 여긴 내가 죽였고. 뭐야, 나 뭐하라고 그러면 진짜 안 되는 건가? 이거 좀 오반데. 처리할 거 다 처리했어. 너라도 가봐. 헨다크. 아, 이거 아직 안 했구나. 하수구 통로로 가서 하는 거. 야, 그럼 먼저 하자. 가자 가자 가자. 아, 이거 내가 까먹고 있었다. 아, 잘 왔네. 약간 경험치가 후달릴 것 같긴 한데. 일단 가 빨리 가 빨리 가. 나 얘한테 경험치 먹여주는 거 약간 좀 거시기 한데. 너 어떻게 퀘스트 마감하고 내보내면 안 되냐 이제 슬슬? 어, 법사 있으면 좋긴 한데 굳이 필요는 없어서. 다 깰 수 있어 없어도.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라니까 로에날공 얘기가 나올 거야 이제. 그쵸?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슬슬 끄는 거겠죠. 일단 저 레오나트 하면서 천천히 시간 보내다가 마감되면 이제 도와주자고요. 여기서 일로 가서 석화가 문제네. 너가 더 감지 잘하냐 함정? 기술 좀 보자. 함정 감지, 함정 찾기 95. 너는 둘밖에 없죠 지금? 80. 아, 너가 잠깐 함정 잘하네. 너로 가면 되겠다 야. 와봐. 5번의 힘을 보여줘. 5번의 힘을 보여줘. 감지 다 해서. 어우, 야. 좋아. 좋아 좋아. 경험 좋아. 쟤는 안 좋아. 나 쟤 안 좋아해. 잡아. 뭐 있을 것 같은데. 어, 너 얘가 맞추네 데미지를. 보여줘라. 슬링의 압도적인 데미지. 그렇지. 야, 많이 주죠. 송장벌레 원래 400이었는데. 당장 꺼지지 않으면 쓴맛을 볼 것이다. 나중에 보겠습니다, 쓴맛. 별거 없군요. 염구 한번 박아버릴까? 너무 잔인한가 그거는? 여기도 비었고 건너가자. 노예 상인들 일망타진하러 가야지. 석화 함정은 진짜 번거로운 건데. 어, 진짜 번거로운 함정이거든요. 저걸 넣어놨어. 야, 버프 걸고 싸우는 거야 벌써 바로? 조금 뇌절인데?
가자. 이게 몬스터 나온다는 건 함정 없다는 거 아니야? 다 제거해줘야지 그러면. 야, 왜 이렇게 못 때려? 요시오 뭐 하는 거야? 그렇지. 35짜리 처음 보네요, 2에서. 쿠알로. 아, 맞아! 양손 대검 주는 데다, 여기. 말하는 검인가? 어. 기억났어, 나. 칼을 가지러 온 건 아니겠지. 단서들을 찾아서 돌아오도록 하지요. 이게 대기 퀘스트가 번거로워서 내가 이거 하다가 되게 짜증 많이 냈던 것 같은데 불안하다. 저 송장벌레도 죽였었나? 엄청나게 번거로운 거 많았던 것 같은데. 아, 좀 그렇네. 여기였을 거예요. 여기요. 사례복 검보다 세지 않을까? 3개의 끝 정도 스펙인 걸로 아는데. 너의 가치를 네 개의 자물쇠가 주조가 되고 만들어졌다. 네 개의 감시자가 칼을 지킨다. 어떤 순서로 열쇠를 꽂는 것인가. 네 개의 죽음이 그들을 가리킨다. 넌 누구냐? 쿠알로를 찾아. 그 그릇을 통해 이야기를 하라고. 자물쇠 올바른 순서로 열어야 돼. 자이라 왜 저렇게 말이 많냐, 자이라? 원보다 훨씬 많은데? 남편 죽고 더 신났는데 별로 이제 권태기였나봐 사실. 갑자기 비중이 높아졌어. 4개 죽 유도한 거 아니다. 아, 너무하네. 저기다 넣었어, 함정을.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봐봐, 함정 해체단. 아, 끔찍하네 진짜. 네 개의 죽음이라고 그랬는데. 일단은 하나는 이건 내가 일단 풀어보죠. 까먹어서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관계로. 이런 거 좀 기억하면 좋겠는데 기억을 굳이 못하네 또. 이거 그냥 세이브로도 하면 되지 않나? 피곤함. 탑에 녹슨 부분에 쓴 글자가 있다. 아, 개냄새, 도어빈 가죽, 지팡이 찾기, 마법사를 죽여라. 이거 정말 엉터리다. 더 이상 반란은 없어요. 뭔가를 남고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내가 보답을 당신 도와주겠어요. 아무런 희생도 치르지 않으리. 진짜 친구는 피 외에는 그저 그 죄는 5점으로 남으리. 칼을 사용하기를 원한다면. 그들은 통과하고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죽었다. 무덤에서 키스를 냈다. 내 선물을 가져다 주렴. 이거 어떻게 얻는 거냐? 애초에 클릭 어떻게 하는 거지? 나 이거 전혀 몰랐던 것 같은데. 이거 작용시키는 방법이 기억이 안 나. 일단은 들어왔고 들을만한 거. 돈 가서 물어보자. 다 읽었으니까 좀 쉬어 얘들아. 그렇지. 다 지쳐있어. 아, 시작도 안 했는데. 으흠. 할 말 있나? 진실한 친구의 피라는 건 무엇이요? 너 이거 이전에 뭐 해야 되는 걸로 아는데? 아, 잠깐만, 이거 너무 너무 헬게임 아니냐 솔직히? 아, 이제 나눠봐. 너 연애 있고 왜 일로 튕겨나가지 있냐? 나 이거 풀라면은 2시간 이번 표 다 써야 될 것 같은데? 개냄새, 도어뱀 가죽, 지팡이를 찾아라, 마법사를 죽여라. 뭐야?
잠깐만, 이거 코볼트 있죠 여기. 걔네 포함이네. 코볼트, 송장벌레. 이거를 힌트로 갖고 한번 읽어서 좀 찾아보자. 마법사가 저 할아버지 아닐까? 쟤밖에 없잖아. 진짜 친구의 피 위에는 피 외에는 그 쟤는 5점으로 나무리 칼을 사용하기를 원한다면 진짜 친구의 피가 개죠? 그... 저 녀석 예, 사랑한 사람을 위해 선물을 가져다 주렴. 일단은 피가 필요한 것 같고 죽어. 갖다 주고 와. 그리고 야 닐리아만 가면 돼. 솔직히 말해서 이거 연구 한 방 쓰면 다 죽어. 코볼트 따위는 연구가 있냐 근데? 있네. 일단은 이거 아니고 재료를 모아야 돼. 마법사의 죽음은 아마 전설인 것 같고 주술사 죽여. 가능하지? 공이가 몇인데? 거짓말. 거짓말이야. 죽여 가서. 건방진 근접충 녀석 저거. 야 헥서트는 빠져야겠다. 일단 할 게 많아. 뭐 나왔죠 지금? 소금도 나왔네? 너 뭐 걸린 거냐? 속박이냐? 속박은 대기 되죠? 근데 뭐 굳이 대기할 필요도 없지. 별거 없죠? 돌아갑니다. 두 번째 거 땡겼고요. 아래가 비었고 아 맞아 여기도 갔었어야 됐나봐. 맞아 저기만이 아니라 막 온천지 다 돌아서 그 버섯놈도 다 봐야 되고 맞아 저기 슬라임 나왔던 데랑 거긴가 보다. 발라는 없어. 발라가 저 버섯인가 봐. 이게 저거고 가자 그러면은. 저 멤버 어셈블 따라와. 얘는 괜히 노가리 깠다가 지금 자기 친구 날려먹고 뭐냐? 바보 아니냐? 순서는 뭐 상관없잖아 솔직히. 3 순서는 그냥 뭐 누르다 보면 되겠지 뭐. 아니면은 1번? 1번, 2번, 3번, 4번 그 순으로. 그니까 저 피를 먹은 게 이게 4번, 4번, 4번이고 일단 가봐 몰라. 저기 먼저 갔다 오자 같이. 이제 발란 없으니까 발라 시체 있다는 거겠죠? 그 덩어리가 발라겠지. 이상한 놈이 왜 죽었나 했는데 뭐 없냐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거 이건가 보다. 손 먹었대 손. 저건가 보다. 야 이거 너무 헬인 거 아닙니까? 나 해봤으니까 기억을 더듬어가지고 지금 하는 거지. 이거 어떻게 처음 했게? 너무 이제 D&D 게임은 헬이야. 이것보다 더한 것도 많거든요 이 게임. 이 게임에도 많고 게임적으로 더 심한 것도 있고 너무 끔찍해 진짜. 여기 있다는 거지. 시체를 뒤져봐야 되나? 저기 아무것도 없는데? 잠깐만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어. 발라가 죽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잖아. 여기는 아닌가? 법사인가? 그냥 줄을 서 죽으면 되나 걔? 여기는 맵 이동이라서 없나 보다 그러면. 어 그러면 여기가 아니라 저긴가 보다. 그 아까 이제 통로. 아예 맵 이동 자체는 이제 안 치는 거고 너무 이상한 맵이라서 내가 의심을 했는데. 비켜 요시모. 봐봐. 뭐 없냐? 어 이거 이건가 봐. 금반지가 끼워져 있다. 연인의 반지. 아 이거구나. 아 가자. 다 했다. 다 모았다. 나 순식간에 모았구만. 역시 해본 놈은 달라. 여기였으니까 손이 1번, 2번이 반지, 3번이 3은 뭐야 이제? 뭐 여러 개 던져나? 이거잖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아니네. 이거야? 지팡이 맛 좋은 열매를 창조한다. 웃기고 자빠졌네. 맛 좋은 열매를 서클렛이면 법사 낄 수 있는 거지. 타코 2의 시전자 레벨 1. 소환된 영혼에게 항시 축복 주문 효과. 야 아무도 못 낀다. 야, 누구 거냐 이거? 샤먼 거야. 아 그래 좋긴 하네. 샤먼 게 나왔냐? 샤먼 쓰지도 않지 않나? 샤먼 있나? 동료가? 일단은 이게 마지막이고 내 생각대로 이게 마지막. 이게 이제 세 번째 4-3. 1번만 찾으면 돼. 이게 1번이겠다 그럼. 1번 2번. 아 뭐야 반대로 했나 내가? 나 순서 모르는데 그냥 찍어서 맞추는 거 아니냐? 아야 좋아 편하게 먹었죠? 가이드 영상 다운 진행이었어. 어 좋아요 깔끔하죠? 뭐야 카란자룬. 어 이 겸실 개꿀. 어 이거야. 이게 말하는 검이었던 걸 기억하는데 스펙이 기억 안 나네. 꽤 쓸만한 편이. 라일라코르 읽어볼까? 로렌스 라일라코르는 용감합니다. 고귀함이 아니라 바보로서 대륙 전체를 널리 알려진 사람이다. 바드들은 그가 어린 소년일 때부터 이야기를 노래하고 있다. 노래는 라일라코르가 교활한 나무관을 붙이기 위해 그의 작은 마을을 떠나 북쪽으로 향하서는데 시작한다. 라일라코르는 얼어 죽을 것 같은 겨울을 이틀 동안 걸어 나무관을 발견하는데 전설적인 레슬링 시합을 벌였다. 불행하기도 라일라코르가 발견한 나무관은 그저 못생긴 참나무였다. 그의 친구들은 라일라코르의 가공이 위험한 나무와 싸우리라고는 실제로 기도하지 않았으며 그를 조롱했다. 이게 끝났을 때 라일라코르는 나무관이 뭔지도 몰랐고 진실을 깨닫지도 못했다. 나무를 파내서 자랑스럽게 마을에 행진했으며 스스로 영웅이라고 선언했다. 그리하여 전설적인 웃음거리가 되었고 라일라코르의 이름은 빛나지 않는 자 골탕 먹는 바보가 되었다. 이 마법 무기 드디어 나오네. 별 쓸데없는 내용 더럽게 보이 몇 줄이야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열 열다섯. 야 20줄을. 이번 무기 라일라코르는 그 자신이 변한 것이 아닌지 알 수 없다. 어쩌면 사악한 마법사나 다른 사람의 운명의 장르를 무기에 갇힌 것일지 모른다. 적성 그대로 물려받았으며 설사 그가 갇힌 것이 사실 아니라고 해도 운명을 슬퍼하지 않았을 것이다. 자신이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는 걸 깨닫지 못했을 뿐이고 이걸 포기했다. 라일라코르 변하지 않은 조롱 훌륭한 주눅들게 할 수밖에 없다. 코 수염 다쳤네. 그를 잡아 깨물어버린다. 어쩌면 아플지도 몰라. 얘가 이제 대사창에 계속 뜨거든요. 혼란 면역, 현혹 면역 대박이죠? 나 둘 다 면역 없거든요? 거기에 이제 플러스 3무기 정도의 스펙. 내가 낀 것보다 좋아 솔직히 말해서. 이것도 좋은 거긴 한데 너가 지금 면역이 뭐뭐가 있는지. 정신방어, 도구로부터 보호. 이게 정신방어 자체에서 여러 개가 있는데 아마 현혹이란 건 없을 겁니다. 들어. 야 엄청 세지네. 타코 4 올라가네. 데미지 다 올라가는 게 아니지. 이렇게 하면은 1 올라가고 데미지 1씩.
그것도 괜찮긴 한데 솔직히 이거에 비할 바 아니고 단순하게 센게 좋아. 대화하자. 대화하기 있어. 해보자. 검은 순간 빛나고 당신이 그 화려함에 감동받은 것 같지 않자 한숨을 지었다. 이제 누군가 죽일 때인가 보죠. 부자를 죽여라. 야, 도가리 좀더 하자. 좋아요. 말하는 건 손해가 없고요. 타코랑 데미지 올라가서 마음에 들어. 가자 이제. 나 노예 지금 해방하러 왔다.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는데 가자. 그딴 게 뭐가 중요한가? 아이템을 먹었는데. 아, 여기에서 저는 이제 처음 할 때 툴을 처음 만났던 것 같은데 그때 불에 안 죽는다는 걸 처음 알았죠. 날 써트리려고 하는 거지. 어떻게 이게 바로 나오니 일로? 가라 얘들아. 깜찍한 녀석. 보여줘라. 아, 너 쓰냐? 릴리야? 이거는 블루자. 이거 이동하면 따라올 거예요. 아, 막혔죠. 수준. 야, 방어조화라도 걸어놔. 안되겠다. 아, 이거는 이거 거는게 낫겠구나. 이거 걸고 현장 좀 거슬리는데. 야, 끊기지마 끊기지마 끊기지마. 야, 천장 던지는 것 좀 봐. 벌레 던졌구요. 아, 쉽게 안 지지. 얼마나 지금 스펙 높은데. 아, 쓴 거구나 이 가속을 이미. 아, 잡고 그냥 싸워도 이기지 않을까? 꽤 센데 지금. 어택당 해봐. 취소. 아, 너 아저씨 썼어 이미? 그럼 너 어떡하라고. 야, 야, 투명화 걸어줘. 야, 시간 되냐? 야야야, 닐리야, 난 닐리야 지금 방어 없어. 닐리야 위험한데? 오, 야, 센데? 제법이잖아. 세 공까지 먹었는데 말이야. 풀파워로 가야겠구만. 뭐가 침묵을. 쟤네도 버프 걸고 싸우니까 보통은 없는구만. 가자. 버프에 무릎을 꿇어라. 야, 던지니까 잡으러 가. 어우, 여기다가 질러버리네. 좋아. 저렇게 보자면 이제 사제가 있는데 법사는 없죠. 상태 이상을 걸어서 뭐 한 번에 제압을 한다던가 아니면 아싸리 그냥 화염 기술을 쓴다던가 그런 건 없으니까. 저 녀석한테는 벌레를 걸어서 기술 못쓰게 해야죠. 요시모가 좀 아파하는데. 벌레 날라갔다. 야, 그렇지. 나 못쓰죠? 100% 방해이기 때문에. 자, 잡아줍니다. 아, 야, 뭐야? 뭐야? 저기서 튀어나와. 미치겠구만 아주 그냥. 어? 가. 어, 요시모 되게 세다. 어, 신성한 힘 쓰죠. 야, 한 놈 일로 와. 보여줘야겠구만 마법의 힘을. 매직의 힘을 보여줘야겠구만. 끌고 와. 화살! 화살! 그렇지. 어, 잘 싸우죠? 자이라도 전사야. 지금 자이라 얕보는데 자이라 지금 스펙 끝내주거든요? 방패도 없는 놈들이 이렇게 못 잡으면 어떡하냐. 아, 내려오네요.
노리고 빠지고. 야, 요심은 아직 레벨이 후달려. 그렇지, 회복. 어, 회복 좋아. 잡아줍니다. 어, 두 번이나 돌아서 버렸네. 해건의 열쇠. 오, 야, 합성 장군 나왔어요. 별로 안 비싸게 팔릴 것 같긴 한데 뭐 없는 거 나으니까. 여기 또 못입니다. 여기는 이제 빈민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원래 빈민가에서 이어진 거지만 아마 그 위쪽에서 내가 아직 안 간 건물로 이어졌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여기가 걔네였냐? 나 그러면은 나가서 쉬고 와야 돼. 어, 나가서 불로 바꿔서 와야죠. 트롤 잡아야 되니까. 너무 적어. 불기술 너무 적어. 바꾸고 가속이랑 방어의 조화까지만. 너도 이거 해야지. 야, 이 가속이 빨라진다니. 사가 더 빨라진다니. 기대가 많이 되는데. 여기 트롤 있죠? 뭐냐 쟤는. 트롤 술사냐? 나와. 그렇지. 좋아. 그렇지. 소녀. 자유도 도망쳐라. 스코누비는 너무 멀어요. 왜 이렇게 많은 아이를 잡아둔 거야? 아, 돈 줄 테니까 가렴. 아, 명성이 상승했습니다. 놀라운 일을 했고, 저급한 남자라면 거리에서 저 아이를 추위에 떨고 줄임배를 안고 거리에 돌아다니게 만들었을 거예요. 야, 야, 김 빠지게 하는 거 봐, 요시무 녀석. 저러니까 머리가 벗겨지는 거야. 벌 받은 거지. 머리 벗겨지는 수준이 거의 베지터급인데. 나 뭐 발견해가지고 뭔가 띠링한 거 아닌가? 아닌가? 버프가 끝나서 그런가? 가자. 불화살 있네. 여기 누구 있었냐? 노예 소년? 소녀. 2500. 2500. 아, 경험치 좋아. 흡족해 아주. 아! 견뎌냈다. 어, 야야, 유한테 있어. 짧은 시간에 두 번이나 밟아버렸어. 잠깐만, 잠깐 파밍해야 돼. 어, 이거는? 유한테 한 마리 정도의. 어, 가속기름 좋아요. 일반 가속보다 가속기름이 훨씬 좋죠. 공해가 이제 고정으로 1 올라가기 때문에 그냥 가속은. 오, 방패. 경치 1000 정도의 가치밖에 없지 나한텐. 화살 괜찮냐? 화살? 화살 소비량이 그렇게 심하지가 않네, 의외로. 아, 좀 분할 좀 할까? 합성 장군 플러스 1. 아, 이거 못 배우면 어쩔 수 없어. 아, 저 천. 노예상의 마법사. 뭐 혼자 있는 거니? 그럼 벌레 먹음 해야지. 주문 방해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 하긴 뭐 당연히 티어가 높으니까 더 좋겠다만. 이거는 이제 화살을 지금 안 넣어놨구나. 여기다가 가속해줘 그럼. 왜 이렇게 많아? 요시모 빠져봐. 어디서 주문을 쓰려고 그래, 건방지게. 야, 잡아. 그렇지. 어, 로브가 깔쌈한 게 나왔네요. 그리고 법사를 좀 걸러도 되겠죠? 어,
저 걸려 있으니까 전이부터 제거를 해서. 뭐야, 어떻게 썼어? 어떻게 썼어? 야, 안 걸린 놈 노려. 그렇지. 어, 강하다. 야, 요시모랑도. 야, 강하네. 이 맛이지. 좋은데. 이런 걸 원했다고. 합성장공 플러스 1. 돈도 많이 되고. 모든 화염 피해를 막아낸다. 캬, 달달. 이거 주면은 뭐 당연히 알고 있겠죠. 그냥 기본적으로 감정을 했으니까. 아니네? 안 되겠구만. 함정 처리반 일하고. 아, 일하고. 그렇지. 공포 지팡인가? 아, 애매한 거 나왔죠? 없는 것만 좋으니까. 가자. 여기가 탈출하는 데였나? 아, 저거 나 안 갔다 왔어? 함정 발견. 이것도 안 가고 뭐 했냐? 그렇지. 아, 귀찮게 하네. 이거 나가면은 또 적 있었나? 가서 쉬고 와야 되나? 와우. 칼이 자꾸 떠들죠? 아, 함정 발견. 발견 엄청 많이 한다. 저런 거 몸으로 딱 뚫고 가야지 간지가 나는데. 이렇게 졸렬하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풀면서 가야 된다니. 됐어, 가자. 10% 넣기로 했으니까. 먹을 거 없냐? 이건 뭐구요? 여기 열어봐. 야, 탐지 능력? 탐지 능력이 상당하구만. 너 일반 슬링 쓰고 있냐, 근데? 아, 내가 이 플러스 1 슬링을 안 사줬어? 저 녀석은 사줘도 되는데. 야, 근접으로 갈아타자, 얘는 그냥 아싸리. 번개 화살. 재수없게 한번 갈겼다가 피똥 싸는 기술이죠? 식별. 아, 식별 이거 배우는 쪽이구나. 가자! 아무도 없길. 루에날? 어, 벌써. 잠깐만. 설마 여기서 체포하겠다. 당신 나라에 있어서 위험하오. 아버지가 죽은 후로 올바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 선 넘는데 얘? 도박힘이 당신을 저지할. 왜? 나는 당신을 멈추게 할 방법을 찾을 것이오. 이건 이제 개인적인 문제요. 나는 당신을 멈추게 하기 위해 모든 형태의 죽음을 무릅쓰겠소. 야. 어우, 요시모 거들어주네요. 돌 방법은 거의 없어. 물론 우리가 본성에 대한 증거물을 찾아야 된다. 데려가는 거니? 아이템은 놓고 가지. 아이템은 놓고 가지. 나 그거 판매해야 되는데. 야, 아, 진짜. 데려가는 타이밍 좀 봐. 자, 다 만나봐. 아, 내가 감정 해야 되는데. 야, 감정 하고 오자. 아, 너무하네 진짜 좀. 씨, 세보니까 심하네 이제. 선 넘네 진짜. 으이씨. 가져가. 가져가.
읽을 줄 아는 똑똑이가 없잖아. 줘. 아, 참, 이거. 안 되겠어. 너가 껴라. 어쩔 수가 없다, 지금은. 아, 타이밍 좀 봐. 여기 대기 안 된단 말이야. 내려가서 한번 쉬고 오자. 좀 먼데, 어쩔 수 없네요. 저한 번에 정비로 내가 벌수 있는 돈을 생각하면 아깝지 않아. 나 이거 로봇 사줘야 돼, 이제. 원래 이렇게 닐리아를 이렇게 뺏기는구나. 나는 전설 좋아해서 전설을 했으니까 몰랐는데, 좀 보통 대부분 전설을 하거든요. 얼른 가봐, 나가봐. 하, 식별해주고, 식별해주고. 이거 좀 궁금한데? 보호의 망토야? 애매한 거네. 한숨 더. 식별해주고, 공포 영업봉. 보호망 끼실 분. 여기 옆이었네. 아, 이거, 잠깐만. 아. 너 그냥 밤에만 나돌아다니. 방에만 다니실? 아, 너 능력치 봐요. 어썸하죠? 밤에만 다니실? 아, 이거 좀 곤란한데, 나? 너무, 너무 그렇잖아. 너무 페널티가 크잖아. 자이라 망토 입어봐. 그렇지. 망원력 차이가 지금 조금 나는구만. 장비 좀 구리구만. 방패 좋은 거 사줘야겠어. 자이라를 전으로 세워야겠어, 슬슬. 슬슬 일할 때가 됐다, 자이라. 뭐 들어줘야 되냐, 그러면? 곰봉이랑, 아, 이거 좀 주면 좋겠는데, 포인트. 두 개는 찍어야지. 곰봉 들어야 되잖아, 이러면. 차라리, 나그 다콘검 주게. 육척봉. 무림매. 아씨. 줄거 은근 많은데 좀, 안 꼬이네, 좀. 무림매 지금 있지, 찍혀있지, 그냥. 무림 찍혀있죠? 다행이네요. Than you. 아까 그 이벤트 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난지 봤습니다. 로에날 공원에 관한 고소는 전부 그를 통해야 합니다. 아주 타락해 권력을 휘두르기 열망하고 있어. 당신은 우리처럼 감시당하지 않고 있으니 부두에 바그란 남자를 찾아서 일을 해야 돼요. 야, 이모엔도 그렇고 이모엔은 솔직히 하위 호환이거든요, 여기가? 반지가 좋아서 그렇지? 잡혀가는 거는 마법사 종특인가? 도둑놈이라 잡혀간 거야. 도둑놈에서 마법사로 지금 탈바꿈한 놈이라서. 아, 이건 나중에 퀘스트 문구에서 보겠습니다. 아, 건방지게 지금 덤비는데. 전사가 몇 명인데, 어? 전사가 몇 명인데 덤벼! 전사 셋이야, 지금! 야, 핵사트 진짜 쓸모없다, 너. 진짜 있으나 마나다, 진짜. 가자! 네 명이서 경험치 도난 복귀 생겼잖아. 나 저기 해결했는데 가서 얘기하면 되나 이제? 뭐야? 내가 비키도록 하겠네. 아, 바보 새끼 저거. 뭐 하자는 거야 이게? 버프 빠졌다고 바로 내 덤비는데. 제법이잖아, 전사를 상대 주고. 야, 헥스코는 안 되는데요?
아, 좋아요. 내 돈 빈 거야. 경험치 많이 준다. 잘 놀아 먹었다 경험치. 방패가 디자인은 멋진데 실속이 없어. 보자. 이거를 이제 부두에 가서 해결을 하라고 얘기를 들었죠. 잡혀간 애들 왜 이렇게 많니? 아유, 번거롭다 야. 근데 확실하게 그게 빠져서, 가속기 빠져서 화력이 확 낮아졌을 거예요. 일단은 헨다크. 어우, 명성 상승에 겸치. 소득장 가득 찼대. 그래서 바닥에다 버린 거야? 금방 뛴 녀석아? 그건 좀 오바죠. 아씨, 황금갑주 하나랑 지금. 야, 뭐야? 두루마리 이거 준 거야? 아, 왜 두루마리 보관함이 잔뜩 있네. 이 두루마리 보관함이 내 거잖아. 변종검. 아, 파워 팔보고. 아, 걔가 갖고 있는 거 다 지금 나한테 넘어온 거네. 그리고 별거 없음. 레벨업이나 해라. 25점수에 생명점 6에 전승지직. 함정찾기로 가죠. 어, 법수 없어서 자물쇠 닦기도 필요한데 자물쇠 안 타도 돼. 할 말 있니 또? 해결 잘했다. 경험치도 많이 먹었고 때리고. 장궁, 서클렛, 석화해제, 공포의 마법봉. 아, 마법봉 왜 저렇게 싸냐? 소금, 팔보구. 이거는, 아, 내가 알기로 보호랑은 무관한 걸로 알아요. 돼지 정령을 한 채 현혹한다. 주문 괜찮은 거 많네요. 아직 판매하고 5,000원 무료. 야, 너 레벨업 했어? 서리의 마법봉, 번개화살, 황금갑주, 아그로스 보호, 당궁. 쓸모없는 거 더럽게 많네. 하늘날, 던진 후 돌아온다, 도끼료, 스톤파이어. 나 아까 판 거랑 하면은 판 걸 다시 구매해야 되는데. 구원의 무림매. 플러스 1 탄환으로 취급된 탄을 발사해서 명중에 이해주고 원거리 피해를 입힌다. 좋죠 이거? 사자 이거. 아, 너 근접은 아직 때가 아닌 것 같다 야. 꼬라지를 보니까. 저걸로 가자. 저 정도 무림매면은 써줄만 하지. 당장은 버려. 이런 이런 기본 무림매 다 버려. 쓸 수 있는 거 맞지 뭐. 나중에 갔는데 안됩니다 버그입니다 이런 거 안돼 가차 없어 그러면은. 니가 이제 아이템 참고 해야 되고. 게임도 쌓이지는데. 일반 소금 빼. 이런 거 갖고 다니지 마. 역겨워. 창고, 창고, 창고한테 더. 아, 방어도 올라가는 거. 창고야. 변종검을 하나 감정 못한 게 좀 아쉽구만. 가자. 너 몸 안 되면 내가 방패 사줄 필요가 없는데 돈 아깝게. 숙련도 점수 하나. 아, 숙련도 점수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장검이 5가 됐죠. 5가 되면 공예가 추가가 됩니다. 그쵸? 공격속도에 플러스 보너스도 받고요. 장검. 이 5를 찍은 쌍수를 하나 더 찍고 싶은데 어때? 두 개만 줘도 충분히 좋아. 세 개 좋긴 한데 장검이 짱이지. 장검 아직 더 좋은 거 많이 나오는 걸로 아는데. 내가 알기로 이제 카르소미어 먹는 구간에서도 하나 나오고. 야, 좋긴 하다. 필요하냐? 무릎 파괴자? 네 무릎이 파괴되는 거 아니냐?
랩밖에 없으니까 너무 심심해. 코가니? 흥미로운 여행이 되겠구만. 왜? 왜 싫어해? 나 그렇게 말 많이 하는 얘기 아니었는데. 자, 어디에 닐리아 데리러 가야죠. 동료를 뺏겼는데 내가 그걸 넘길 순 없지. 너무 잡캐스트를 많이 주니까 내가 이거 불편해 죽겠어. 게임이 이렇게 한 사발에 싹 넘겨줘야지 좀 선선해지니까. 게임이 보도 갑시다. 가자. 부두에서 누구 만나야 된다고? 안 뜨는데? 아, 이거구나. 정부 지역에 있는 관청 북서쪽에 있다. 그래? 정부 지역으로 가야 돼, 그러면은? 여기서도 만날 수 있다며. 부두 지역에 있는 부두에 찾을 수 있다. 여기 얘기하는 거지. 아닌가? 크로멜 집. 그의 집은 정부 지역에 있는 관청 북서쪽. 그로 가자 그러면은. 이미 많이 내려버리긴 했는데 어쩔 수 없어. 올라가. 사인팟이라서 약간 후달리는데 걱정 없지. 지금 아주 강하니까. 요시모의 딜을 믿고 가겠어. 공격했어. 어썸하죠? 점점 공식이 불편해져. 옳지 않아. 정부 갑니다. 정부는 이제 이번에선 처음 보는 거죠. 파란색이었죠. 정부에서 어디라고? 집이라는 게 여기서 NPC 만날 수 있지 않나? 동료 NPC? 누구 집이지? 이름 뭐였냐? 바그이며 바그의 집이 북서쪽. 잠깐만요. 북서. 난 동서남북 너무 헷갈려. 난 내가 내 동서남북을 이해하지 못하고서 계속 문제가 있나봐. 동서남북 북서. 정부에서 북서쪽 뭐 있을만한 공간이 아닌데? 감옥에 사냐 혹시? 아, 블로바 저택인가? 이게 네 저택이냐? 이건 뭐야 그럼. 로에날 저택. 뭐 뒤져보면 알겠지 뭐. 아무것도 없네요. 저택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단촐하구만. 헥스터가 4번이 됐어. 너가 못 단다고? 야, 너 못 단 못 다 그럼 난 그 잠금 해제 없어 지금. 잠깐만. 실화야? 이거 위험한데? 마법을 쓴 놈이 없는데 지금 니라 데려와야 되나? 이벤트 봐서? 나 그거 싫은데. 야, 니가 못 따는 건 내 계산에 없었어.
이 정도 따야지. 너가 버프가 없지, 그게. 신성한이 없어, 얘는. 드루이드야. 하, 벨트 내놔볼래? 나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귀찮구만. 와, 이렇게 해도 안 된다고? 나 힘이 17이네, 생각해보니까. 얼마 차이 나, 이거 주면은? 차이가 무척 크군요. 아. 근데 너 얘도 이거 줘야 돼. 스팅 들고 있는 거 보니까 쏠 생각 있나 보다. 아, 나 이거 다른 집 가자. 정부에서 남서쪽이라는데, 정부 어디야? 관청. 여기잖아. 감옥은 감옥에서 안살거 아니야. 여기라는 거지. 어? 여기 이거네? 온 김에 싹다 털어 가자, 친구. 그렇지. 할수 있다고 난 믿고 있어. 안 되는 거안 되는구만. 잠가 놓지도 않았어. 퀘스트 진행이라지만. 가자. 이걸 갖고 가서 협박을 하면 된다는 거지, 부두로 가서. 이름이 바그. 바그 찾습니다. 다 뒤져봐. 바그라는 녀석 어딨어? 아,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저 헥사트가 뭔가 있어야 돼, 지금. 너무 약해. 너무 약해. 그냥 약해, 지금. 개쓰레기야. 아, 너무 약해, 지금. 저 망토를 벗어야 되는데, 망토 벗으면 너무 아프잖아. 그치, 아프지. 움직이지도 못해. 어, 여깄다, 여깄다. 바그 짜르, 여깄네. 짜르는 됐고. 바그야. 몇 시간씩 보냈는지도 말이야. 어디 보자. 해적 행위와 노예 매매에 관여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 더스라는 노예 상인 정보통이 알려주었다. 그자는 시즈 바운티에서 만날 수 있다. 구체적인 정보를 알아낼 수도 있을 것이다. 시즈 바운티에서 만날 수가 있다. 여기네. 빨리 데리러 가자, 우리 법사. 우리 마법 노예. 이모엔 데타. 데타 다시 만나야 돼. 누가 여기다가 이거 아이템 숨겨놨어. 뭐야? 아, 저런 걸왜 숨겨놔? 내려가는 거냐? 가자. 자이라. 수년 전에 이야기를 했다. 이름이 뭐였죠? 플로이어 남작. 칼림샹 가문의 플로이어.
뭐야? 근데 사실 모욕당하는 것보다 죽기를 바랬어. 아, 나 하프 이러니 아니요. 중상모략이 아니다. 아, 말 존나게 맞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하면 또 올라갔어, 이씨. 야, 나. 뭐했어? 내 선물이다. 널 천천히 파괴할 거야. 나의 저주다. 아주 이제는 별이 볼 걸 다 거네, 진짜. 오늘 밤 나는 너에게 이런 죽음을 마련하기 위해 넝멀 덮고 자게 될 거지만. 나쁜 녀석이구만. 너 계속 피 입는 거니? 야, 눈치 좀 떨어지네. 일식 떨어지네 다. 이거 시간 두면 죽는다는 거 아니야? 일단 예쁘 살려야지 그러면은. 아주 그냥. 아, 이거 퀘스트 3개 나와있어. 닐리아 것만. 얘 친구가 얻었다. 그녀는 하프 활동하는 무너뜨린 노예상인의 남작이었고 죽일 것이라고 했다. 대화는 무의미하지. 힘으로 알아내게 한다. 잠깐만, 너가 아니었냐? 더심이 아니었어? 플로이어 남작. 얘가 플로이어 남작 아니었어? 얘 맞잖아. 일반적인 거로는 풀 수 없을 거야. 그렇다면 당장 플로이어를 찾아야겠구만. 어디 가야 돼? 빈민 지역에 있을 거다. 관찰 가서 물어보자. 아, 아주 그냥. 야, 그래서 너 뭐 이건 잠깐만 하자 하는 김에. 더스는 어딨는데? 더 썸은 아닐 거 아니야. 더스 어딨냐? 안 보이는데, 더스? 일단은 자이라부터 구해. 아, 기껏 저기 맞춰놨더니 진짜 연맥이는 거 보소. 올라가. 빅녀지야, 빅녀. 빈민가에서 누추한 집에 산다 그랬지. 그로 갑시다. 야, 법사 없이 이길 수 있을까? 엎친데 덫친 격이라고 지금 하나 스카우트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야, 1인 혼자서도 깼던 나다. 4명? 넘치지 넘쳐. 원래 판타지는 4인 판이 제일 재밌다고. 보리노의 집, 젠슨의 집, 겔란베일의 집. 버려진 집, 저긴가 보다. 빨랑빨랑 가. 남편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제 러브라인 형성하니까 이렇게 벌 받은 거 아니야. 자중 좀 했어야지, 아줌마가. 빨리 가. 왜 이렇게 느려? 가속 없으니까 좀 불안하긴 하다, 솔직히 사람 심리라는 게. 가속에 빨을 많이 받았는데. 여기구만. 아, 너의 저주에서.
나는 코스트의 가장 부유한 노예 상인이었다. 가축을 팔고 있어. 아, 힘으로 해결하겠다? 고맙지, 그럼 나는. 야, 이거 어떻게 이거 버그 좀 풀어봐. 그럼 플로리아 남정을 나중에 죽여야 되나? 아, 죽여 그냥. 몰라. 죽여보면 알겠지, 뭐. 일단 죽이고. 법사 이미 다 걸어버렸네, 저 자식 저거. 일단 얘부터 죽여. 얘도 법사잖아. 예. 투명한 거 지는 분. 어우, 야, 잠깐만, 너 나가 있어. 잠깐만, 자. 아, 돌핍 벌써 걸었어. 그렇지. 노려, 노려, 노려. 아, 너 잠깐만,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진실된 시 없는데. 감지할 수 없냐, 너? 어떻게 법사가 없으니까 이거 풀리는 게 없구만. 자리나 해봐. 너 이 자식 보이는구나. 찔러 찔러. 뭐하냐. 그렇지. 한 번 더. 푸는 법이 나오지 않을까, 얘 잡으면은? 저의 5천. 갔다가 괜히 뒤지게 맞을 것 같다. 잠깐만. 이거 많이 지금 위험해진 것 같은데? 분위기상? 나가 있어. 저주를 푸는 걸 도와줘서 고마워. 아, 풀렸어? 저주가 사라졌으니 여지점 문제 회복할 수 있을 겁니다. 오, 좋아요. 레벨업, 자이라. 풀렸니, 얘들아, 다? 아직 안 풀렸는데, 쟤는? 야, 쟤 두고 나가. 대머리라서. 혼자 살라 그래. 6레벨 주문 풀렸습니다. 기막힌 거 풀렸죠, 지금. 야, 너로 만족해야 되냐? 야, 좋은 자리에 풀렸다, 진짜. 어, 이거는 좋다. 이거는 보통 치료 하나 넣자. 어, 있어야 될 것 같아. 앞으로를 생각을 하면. 6레벨. 야, 6레벨. 이제 사제는 좀 균일하게 줘서 좋아. 법사는 약간 이제 비는 구간이 있는데 소환이 돼도. 곰 소환 있네요. 곰이 셀까? 거대한 산악곰. 고통스러운 부패. 강령계. 노화시켜 자동적으로 2라운드마다 이런 동안 감속이 되며 이에 페널티를 받고 중독으로 실패시 종합 50점의 피해를 입는다. 오야, 시전시간이 30피트에서 시전시간 1로 걸어버린데. 단일이긴 하지만 놀라운 기억. 이 주문 시전자로 하여금 이미 시전한 주문 두 개를 다시 기억할 수 있게 된다. 아무런 주문 시전하지 않았으면, 아무리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 주문으로 해소할 수 없다. 6레벨 주문은 아, 귀찮은 거죠. 왜곡시킨다. 원판의 형태를 시하게 되면, 아까 걔 썼던 거죠. 반대 방향이 된다. 180도 회전할 뿐이다. 공격을 이제 왜곡시켜서 반대로 뭐 슬링이라던가 활 같은 거, 불꽃샷. 재밌는 게 많네. 불꽃샷 4개가 생긴다. 3톤 동안 존재하며 불덩이가 폭발해서. 야, 광역 피해를 입혀. 불정령 소환. 아, 완치. 모든 질병과 모든 상처가 낫게 된다. 질병 실명을 치료하고 채취까지. 아, 나 이거 되게 좋아하는 주문이거든요. 너무 느리긴 해도. 정신 박약도 해제하면서. 이 위에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즉사 가능한 전사한테 이제 사진 섞어서 위에를 쓰면은 강력하다. 이런 점에서 많이 사용하고 그러죠. 개인적으로 고통스러운 부패 가져가고 싶은데 빨라서. 어, 나 딱히 뭐, 얘는 이제 슬링을 던질 거기 때문에
굳이 엄청나게 이제 뭐할 필요는 없거든요. 내성굴림 있는 이거 해도 되고, 회복하기에는 너무 딜로스가 심하고, 이거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나는. 넌 어차피 회복도 빨리 되라고 독중을 넣은 거기 때문에, 중화하면서 생명점 10회고, 근데 이제 실시간 1이죠? 쓰고 바로 던질 수 있다는 건데, 유용하죠? 언제 불릴려니, 이거. 언제 풀리실 거예요? 좋아요. 귀찮은 녀석. 가자! 다시 여관으로 가. 경험치 받아먹은 거 생각하면 나쁘진 않네. 그렇게 손해는 아니었어. 개고생하긴 했는데. 빨리 건너가자. 아, 참, 이거. 따로 떨어져서 가는 것 봐. 둘이 데이트하는 것 봐. 체력 왜 이렇게, 안 풀린 거냐? 잠깐만요. 아, 안 풀려서? 난 얘가 풀렸다고 해서 풀렸다는 줄 알았지. 너 이거 안 풀리면 나너 데리고 다닐 생각 없는데? 아, 잠시 쉬면 풀려, 그냥? 아, 뭐야. 아, 뭐야. 가자. 쉬러 가자. 아, 맞아. 그래, 쉬면은 좀 체력이 나아진다거나 그런 건줄 알았어. 가자. 뒤지겠다, 이러다. 핵사트 너무 쓸모없는데? 밤의 아이들. 아, 너 이런 능력 있구나. 흡혈귀라서. 지배. 시전시간 1로 지배하고요. 흡혈. 건강을 깎고 5라운드 동안 의식불명을 만든다. 죽음 내성이면 안 통하고. 이건 함정이죠, 그냥 기본. 지금 레벨 몇이 한 10, 11레벨 정도 돼. 맘에 안 들어. 내려가! 어디 뒷문 있냐? 왕초로 한숨 때려주고요. 저안 풀리는데? 여긴가 보다. 저안 풀려! 이런 걸로 막을 수 없지. 열어. 너희 맞냐? 느낌 좀 쎄한데? 가자, 일단. 싸워. 사실 일 내려가도 자이라는 나름 세기 때문에. 아, 잠깐만요. 오바리죠. 오바죠, 저거는. 야. 그렇지. 죽여, 빨리, 요시모. 요시모의 공속이라면 할수 있어. 그렇지. 런. 제일 센놈 속박 걸렸어. 뭐하니, 자이라야? 딜로 생기잖아. 야, 플러스 2 장검 두 개를 끼고 지금 다섯 개 배운 상태에서 때리고 있는 건데. 약하면 안 되지. 자이라 적당한 때 빼주고요. 네, 이럴 줄 알고 회복을 하나 넣었죠? 방어도 낄 것도 없다. 빨리 죽여라. 쟤가 죽었어? 아, 못 살겠다, 진짜. 여기 맞아? 여기 다른 퀘스트였던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자국 걸고 가야겠구만. 건너가, 건너가. 아, 야. 데려갈까? 나갈 수 있나? 불러와.
그렇지. 선장님. 뒤지시고요. 선장님 없으면은 나약한 놈들이죠. 아, 자 가고. 일로 와봐. 그렇지. 해제 바로 쓰고 1번, 2번, 4번 가자. 어, 내성굴림 했죠? 당연히 해야지. 때려 때려 때려. 그렇지. 팔라딘인데 내성굴림 얼마나 높게 받았는데 지금 장비까지 해서. 속박 같은 걸리면 안 되지. 짬밥이 있는데. 한번 집에 한번 해볼래? 좀 그렇다. 흡혈 한번 해볼까? 이거 됐다 빨라. 오 좋아. 잘 써는구만. 여기 맞냐? 여기 올 예정이 아니었는데 내 생각에는. 괜히 퀘스트 하나 날려본 것 같은데 여기 와서. 장교 더스. 아 너가 더스냐? 아 장교가 더스야? 추악한 노예상인. 죽어라. 뭐 하자는 플레이냐. 자이라 노리고 있는 거야? 주제도 모르고? 안 되겠구만. 시즌 1짜리 기술 매겨줘야겠구만. 감속. 감속. 이게 이 표시가 뜬다. 플러스 1짜리 던지면은 탄환도 안 들어오고 편하구만. 슬레이브 로드들의 기지에서 최근에 풀린 노예들의 기록을 담고 있다. 이것은 특별한 반지로 누른 밀랍 서명이 되어 있다. 나 장교라고 써있을 줄 몰랐어. 아, 나 장교라 그래서 거르고 들어갔는데. 로에날 가문의 문장이며 아이제이와 로에날의 개인 문장이 찍혀있다. 엄청난 증거인 셈이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나가면 되냐? 야, 저 축구는 똑같을 것 같고 갑바는 좋은데. 이거 이렇게 차이나? 아 그냥 철판이었어 이거? 전판이네. 좋구요. 약할만 했네. 가자. 어디 보자. 확신할 수 없다. 일단 확신할 수 없어도 가긴 해야 될 거 아니야. 확신 없으면 어쩔 건데. 정보하기 전에 묘지 한번 들려서 자고 가야 되나? 머리카락. 어디서 저 머리카락을 저 묶음을 잘라서 갖고 있었던 거냐? 징어네 진짜. 올라가. 파티 되게 약한데도 불구하고 잘 싸우고 있어. 아, 저주 풀렸죠? 도전가의 달성. 머리카락 버리자 이제. 정부로 가서 아 귀찮게 하네. 야 법사 불피 부쉈네? 그냥 죽여 그냥 다 순서대로. 오 잘 잡는데. 별로 위력적인 마법은 안 쓰네. 좋아요. 돈 많이 준다. 좋아 좋아. 아 저 받고 온 놈들은 다르구만.
200원. 얼마 있냐 지금? 29,000원. 아, 가고 싶다 산책로. 일단은 정부로 갑시다. Hello, Hexat. Cabrina. Cabrina. Not so kind as they've been to you. I am Cabrina. She brings word from my employer. 아, 에리멜 전달해 줘. 그거죠? I assume she does. I 왜 걔 말을 신경 쓰는 거야? 아. Anyway, I wasn't thrilled. He believes you were of more use. I'll just have to prove him wrong. If I were. 흡혈가 돼서 지금 의심을 하는 거죠. 이모가 뭔데? He requires a scepter once possessed by Nan Kong Chi. 어디 있는데 지팡이가? 덕헌의 지하묘지. 슈렁에 있잖아. Durkon's crypts are but a step away from Om's graveyard for she who holds the cask of Dragomir. 아, 무덤 도약을 쓸 수 있게 해줘. 안식처 무덤에 연결돼 있어. 투구가 확장시켜 돌아낼 수 있도록 해주지. 투구를 쓰지 말아야 한다는 말은 할 필요 없겠지. 아, 그래. 이상한 게스트 많네. 뭐. 아, 돌아가올 수가 없다는데? 잠깐만. You know she's not going to discuss anything with L, right? 잠깐만. I hope this is worth it. 도약을 할 수 있다고 알려주죠. 도약템이 됐어. 그럼 세이브하고 도약해볼까 그럼? 어떻게 도약하는 건데? 잠깐만. L. 나중에 가 일단. 어, 평유에 가면 되지 않을까? 업적을 알고 있다. 마법사를 소개해야겠네. 롤게아리아스입니다. 이모의 인권에 대해 알고 있을지 모릅니다. 관청 안에 계신다. 자, 조 그만둬. 매겨. 가자. 할 일 많은데. 너한테 보고를 하면 되냐? 나쁜 짓 했다는 걸? 포상이나 알려줘. 마법 아이템을 주겠다. 아, 상단이 물품과 금화를 주겠다. 좀 더 알려줘. 아. 두 명이나 살해했다. 살인자 누구이며 실패한지를 내가 어떻게 추적한단 말인가. 막내 아들이고 악당이다. 발리가 코살라라고 한다. 난 살인자가 아니다. 데려와달라. 그는 틀림없이 저항할 테고 죽여야 한다면 어쩔 수가 없다. 좋아. 일단은 나는 야, 그 여기서 보고하는 게 아닌가? 어디서 의회 같은 데 따져야 되는 건가? 어, 야, 저기 뭐 잘라 보이는 녀석 있다. 하. 이모에는 우리가 애매인지도 몰랐다.
그녀가 보고 싶어. 어딘지 알려줘. 변명만 하고 말이야. 야, 나 그거 뭐 가져왔어. 증거물. 너한테 하는 게 아닌가 보구나, 지금. 더 많은 게 필요한가, 그럼? 나 그냥 죽여버렸는데? 닐리아 관련된 거? 어디 가서 내가 이걸 요구해야 되지? 여기가 아닌가 봐. 경찰 같은 데가 아닌가 봐. 아, 한번 물어보자, 그래도. 다말 걸어봐. 도움된 놈이 한 놈은 있겠지. 어우 씨. 텐션 너무 낮아. 아, 라쉬 3문. 돼서 가자. 안 되겠다, 이거. 다른 데서 따져야 되나 본데. 말이 정부지 뭐. 저택, 출구, 저택. 아니, 그렇지 않아. 뭐야, 저 거지 왜 저래? 아, 왜 이렇게 시비 걸고 다녀? 밤거리 싸움이 있다. 아, 새로 다툼? 연루되지 않은 사람까지 실종되고 있다. 정부에서 보고하는 게 아닌가 본데. 사원, 묘지, 성문, 부두. 그, 잠깐만, 나 막혔는데? 아이제이야, 쳐보자 한번. 내가 너무 귀찮아가지고 그냥 넘겨버렸나? 뭔가 재미가 없어. 계속 뭐 찾고 이러니까. 아이제이아, 로에날. 아, 정부 의회 건물로 가서 엑스핸드에게 말을 걸래. 평유의 관청. 공원? 여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엑스핸드한테 말을 걸라는데? 누구야? 빨리 이동하도록 하죠. 엑스핸드. 브레가 경감. 경감님한테 물어볼까? 잠시만요. 소변 마려워서 몸을 베베 꼬고 있었어. 인수 아닌가 본데. 아, 개쓸모없어. 어디 올라가는 데가 있나? 여기가 아닌가? 관청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 건물밖에 없죠. 저택이잖아. 다른 건다 감옥으로 가야 되나? 이해가 안 되네.
관청 여기 아니야? 아이제이아 로에랄 정부 의회 건물로 가서 엑스엔드에게 말을 거세요. 정부 의회 건물 이거 아니야? 관청 이게 정부 의회 건물이잖아. 여기서 엑스핸드한테 말을 걸래. 아 도끼손. 아나 영어로 써 있는 줄 알고. 엑스핸드. 아 나는 여기 코르네일처럼 엑스핸드라고 써 있는 줄 알고. 아 착각했네. 코게이그라고 하지 그냥. 나는 얘는 일곱 개다써 있으니까 코게이그라고 써 있으니까. 박은 악당이요. 자 빨리 이제 소환해서 연맥여. 날 건든 놈의 잘못이야. 소환했다. 결투를 요청한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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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한번 떠. 잘 됐네. 결투해, 결투해. 들어오라 그래. 무례하오. 칭얼대지 마. 남자 잡히게 보이지 않는단 말이야. 야, 퀘스트 나름 길었다. 신경 쓰지 마시오. 얘기 동참해 주세요. 좋아요. 구해 왔습니다, 결국. 자네는 나의 소중한 감정 담당이기 때문에. 원래 열심히 감정 해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감정을 해주세요. 도토리 아직도 나 반납 안 했냐? 변종검 콘다르. 그냥 검이 아니었구나. 8보고 4개 있네요. 한숨만 때리면은 4개 다 되지? 트롤을 무시하고 가볍게 간다. 오인팟이다 다시. 올라가. 어? 자고 일어났는데 뭐라고 안 하네? 잘했어. 사투의 팔 보호구. 오, 좋은 거 나왔죠? 너무 아무것도 없다, 지금, 아이템. 보호의 망토. 육척봉. 장검 플러스 1. 목걸이 끼고. 지금 낄게 없는데. 여기 뭐, 근접 낄순 없고, 활 줘야지. 활, 제가 더 세잖아. 아, 너 진짜 애매하다, 쟤. 핵사트. 너무 심한데, 젠. 퀘스트 좀 깨다 보면 뭔가 좀 풀리겠지? 어떻게? 전용템이라 나오겠지? 닐리아도 구했고. 발라가 코살라 사냥. 증거 찾기. 나 이제 그냥 내갈길 가면 되나? 아, 뭐가, 맞다. 핵사트 요청했지, 나한테. 드라고미르의 투구를 이용하면 된다고? 이거잖아. 이거를 어떻게 이용하라는 거야? 찾아보자. 바쁘구만, 바빠, 그냥, 진짜. 드라고미르의 투구. 보자. 투구 안 나오네? 투구 어디 보자.
무덤 지구에 가서 이루어지며 아 캐스트 버그가 많아? 아 있는지도 싶은데 이거 너무하네. 가자 그러면은 무덤으로 일단 가자. 무덤 가면 알려주겠지 뭐. 잠도 잤겠다. 충분히 강하다. 이 시전 1짜리 기술이 있기 때문에 감속 대신으로 쓰면 될것 같고 무덤. Dragomir's cast will allow us to tombwalk to Shulong. It didn't work out well for me last time. 아 그래 가자. 닐리아도 있는데 뭐 꿀릴 게 뭐가 있어? 그냥 다 들어가. 활이 하나 없구나. 취소. 활은 하나 있어야지. 야 너무 나댔네. 야 우리 아이템 정비하죠. 아 뭐야 또 나왔어? 보여줘라 힘의 차이를. 아안 되겠구만 이제 이 자식들 이거. 그냥 허구한 날 계속 기어 나오는구만. 흑사태 안 된다. 얘가 먼저 해버렸네. 어우 야 아프겠다 야. 빨리 빨리 버프 걸어. 버프 걸기 전에 다 죽여버리면 어떡해. 이렇게 밋밋할 수가 있어 어떡해. 가구만 주먹맨. 주먹맨 활 없니? 아참 나약한 놈들. 안 되겠어 안 되겠어. 누가 먹었어 지금. 안 되겠어, 안 되겠어. 같은 패턴, 같은 마법, 안 되겠어, 안 되겠어. 가자, 이동하자. 가져오자고, 이제. 정비를 하자고. 돈을 많이 모았으니까. 2만, 3만원 있죠, 지금. 아까보다 더 많죠, 5천원 정도. 살수 있는 건 제한이 있지만, 그래도. 4만원짜리 못 사고. 난 건너가 보자. 올라가봐. 이런 거는 주인님만 가는 거야. 데일러의 투구. 화신 가능. 화신 살짝 좀 땡기긴 한다. 화신이 땡기긴 하는데 됐어. 난 투구 지금 되게 좋은 거야. 도끼창. 능지 떨어지고요. 힘 올라가죠. 힘 올라가는 거 되게 좋네요. 카타나죠. 이거를 저 녀석한테 줄까 좀 고민되는데 자이라한테. 의미가 없죠 지금 주는 게. 방어도 올라가는 거 좋은데 애매한데. 주문 올라가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성직자 주문이 좋았을 텐데. 애초에 못 끼냐? 클레딩 못 끼고. 못 끼나 본데. 드리드 못 끼네. 아 이거 땡긴다. 발더갑 여기서는 딱히 살거 없어. 야, 그럼 사갈래? 나 좋은 거 많어. 약보면 안 돼. 부자야, 지금. 그렇지. 콘다르, 육척봉, 장검, 소검. 3만 넘었죠? 3만 1000원. 월장석. 아직 멀었어. 아이템 많어. 아, 이건 좀 혐인데? 별거 없네? 아, 이거 팔기엔 너무 좀 그렇다. 너무 구질구질하다, 작업하는 건. 팔아봐, 좋은 것 좀. 아, 고민되는데. 도리깨, 플러스 2. 도리깨 플러스 2, 쌍도리깨 하면은 손맛 있겠다. 수라리스의 도끼날, 부록의 주먹, 전투망치, 무림매 플러스 2. 지금 끼고 있는 거 하위호환이죠? 리는 지팡이 플러스 4. 장검, 소검, 변전검, 소검, 시미터. 순수하게 활 플러스 1은 없는 거야? 장공은 있는데. 아, 단공 플러스 2 있네! 이거 주면 되겠다, 야. 강력한 팔. 철편갑주, 사슬갑주.
깊은 밤 전판갑. 에이, 이거 생가죽. 반사의 방패, 요새의 방패. 솔직히 방패는 뭐 딱 의도가 있어서 가져가는 거니까 됐고, 가정이 별로 없구나. 그렇게 또 많지는 않네. 그치. 공기지배. 얘는 방어도 안 달렸죠. 대지정령은 이제 방어 달려있는데. 불꽃검 플러스 1. 적 있는 것까지 사면은 쌍 불꽃검 가능하겠다. 쌉 가능. 팔보구도 필요하고. 필요한 게 은근 많네요. 이것도 있으면 좋죠. 너무 비싸 지금 가져가기에는. 더 좋은 게 있어 효율적으로. 요새 방패보다 난 비올더 방패가 나을 것 같은데. 아싸리 그냥 페널티가 있더라도. 비올더는 내가 대항을 해야 되는 녀석이기 때문에. 이게 2고 이게 1이야 저게 더 좋네. 3이고 일단 당 플러스 2를 사고. 너가 가져야지. 이거는 이모엔한테 물려줘도 되니까 바로. 그리고 화살을 만 50개 사면 되냐? 안 되네. 40개? 40개도 되지? 아이씨. 45개. 30개. 에이. 야박하다, 야박해. 어때? 13에 1에서 6. 구리죠? 극혐이죠? 원거리 보정해주는 아이템이 너무 안 나왔어. 보기도 좀 거시기하게 나왔고. 저 녀석한테 줄만한 무기가 없나? 소검 플러스 2. 너 소검 있냐? 곰봉이 없지 지금. 곰봉이 아예 없네. 곰봉 플러스 2 이런 것을 좋을텐데. 없어. 야, 근데 활보구 진짜 좋다. 이거 방어구 성능을 생각하면은 지금 팔 공격 올려주는 게 없기 때문에 아쉬운데? 1에서 10에 카타나류가 1에서 10까지 올라가네. 요시모의 카타나. 장군 두 개 끼고 계시니까 됐고요. 소검. 아, 이 녀석 이거 고민된다. 이 여자 이거 고민된다. 무림의 플러스 2야. 무림에 써. 무림에 좋아. 너도 장군 쓰고. 너가 문제야. 너 뭐 길래. 좋은 거라서. 아, 좋아. 다 좋아. 가자, 그냥 가자. 안 되겠다. 팔아버릴까, 이거? 필요가 없잖아, 나한테 지금. 넣어놔. 아, 너무 아쉬운데. 뭐 없냐, 진짜? 아, 쇼핑하고 마무리하자. 딱 깔끔하게. 아이. 마지막 쇼핑이 얼마나 재밌는 건데. 이게 진짜지. 이게 진텐 컨텐츠지. 딱 아이템을 딱 끼고 가서 다음에 키면은 아이고 이 아이템 들고 해야겠다 즐거운 마음으로. 발도란의 검 사면은 지금 낀 거랑 비교해서 어때? 차이 안 나지 솔직히 말해서. 이거 2잖아 다. 냉기피해 1에서 8 2 1에서 8 4 2 냉기피해 별 그지기하긴 한데. 보는 맛이 있어. 냉기가 들어가면은 아 때리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나서. 마저 빼고는 좀 수비적이고 능력이. 두 번째 팔에 되면 좋겠네. 베크나 로브 베일러의 투구. 베일러 투구 갈까? 너무 비싼데? 아니야 나 돈 많아. 돈 솔직히 베일러의 투구는 가자. 사자. 이거 땡기긴 하는데 돈 모아서 이거 살까 그냥? 매력 1에다가 생명점 산대. 아 근데 오늘 하나 사서 빼고 싶은데 나는. 졸렬하게 하자 그러면은. 내놔봐. 베일러에 두고 한번 끼고 로드해야지. 졸렬 그 자체.
너무 좋아 이게. 타코, 방어도, 애성굴림, 생명력. 너무 강력한 걸 줘버렸어 나한테. 써봐. 가자. 화신 이렇게 이제 분신을 소화를 합니다. 분신이 근접 능력치가 얼마 떨어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 야야 분신 어디 갔어요? 분신 어디 갔어요? 깜짝이야. 분신 능력은 안 보이잖아. 분신이 얼마나 센지 모르겠어. 분신도 이제 이런 거 씁니다. 좀 티어 낮은 기술들은 쓰면 뭐 나름 또 세죠. 너도 화신 쓸 수 있냐? 잠깐만. 너도 화신을 쓴다고? 아 고갈됐지? 한 번밖에 못 쓰지? 한번 싸워볼까? 어 체력도 안 나오죠? 먼저 때려봐. 이렇게 보면 되게 좋아. 나름 비비지 않습니까? 이거 얘가 지금 DPS가 더 잘 나오기 때문에 얘 넘겨주면은 거인 허리띠랑 쌍수니까 얘가 용소도 쌍수. 아 장검 지금 쌍수 장 쌍수들에 장검 지금 쌍수잖아요.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아 너무 방어구 땡기는데 나. 아 이게 할 것도 없어 요시모 지금. 어프 걸 때 요시모 그냥 저거 쓰면은 평타는 때리는데 요시모 줄까? 아 고민되네 이거. 썸네일 가자. 아니 좀 약하다. 어 비벼진다. 어 잘 싸운다. 이거 신성아님도 쓰거든요. 고민되는데 화신? 주인공 화신 주는 것도 좋은데. 아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아 보인다 화신. 이름 뭐였냐? 베일러에 두고. 베일러가 그 리빙하머였나? 아 너 이거 끼고 있어? 이름 살짝 고민되는데. 이거 낄놈. 솔직히 이거는 니가 굳이 안 켜도 되지. 아 다음에 정하는 걸로 하고 일단 불러오겠습니다. 가봐. 마이너스 1에다가 생명력 4에다 매력 하나 매력이면 그 점수인데 2밖에 안 돼. 황금 갑주 3 1. 어 니가 더 좋은 거 끼고 있네. 아 이거 이렇게 다 이렇게 들어가냐? 방어도 좀 보소. 어 원거리한테 줄 필요 없지. 어 고민되는데? 이거 너무 좋긴 해. 너무 좋긴 한데 하신 좀 고민되네. 아,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 어, 마이너스 1이면 여기서 방어 2가 더 올라가는 건데 그러면은. 방패도 없는 놈이. 아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하는 걸로 하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뿅!